어림도없다. 암! 암! 빠삐용입니다. 자, 이게 우리가 흔히 보시는 클러치 팩의 모습입니다. 자, 이게 왕관 기어라고 하죠. 왜? 옆에서 봤을 때 이 왕관처럼 이렇게 올라있고 기어가 있습니다. 이 기어의 이름은 프라이머리 기어라고 합니다. 프라이머리 기어. 크랭크 샤프트에서 나온 동력이 프라이머리 그 피니언 기어인데 그 피니언 기어를 통해서 여기 이 기어로 전달이 돼서 여기에서 바퀴, 체인으로, 미션으로 전달을, 동력을 전달하죠. 그럼 최종적으로, 바퀴로, 체인으로 동력이 전달이 되는 방식입니다. 자, 그러면은 보시면 이게 위에 이 판이 압력판입니다. 압력판에 스프링이 걸려있죠. 압착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은 스프링의 힘으로 이 압력판을 눌러줍니다. 꽉 눌러줘요. 그러면은 슬립이 일어나지 않죠. 그러면은 우리가 클러치 레버를 잡았을 때 어떻게 되냐. 여기 안에서 그 여기 빈 구멍, 뒤쪽 구멍을 통해서 이 압력판을 살짝 밀어줘요. 살짝 밀어주면 옆에서 봤을 때 어떻게 되냐. 꽉 눌려있다가 살짝 이렇게 뜨죠. 이렇게 뜨면은 클러치가 헛돕니다. 돌아가게 되죠. 그러면은 우리가 그때 클러치가 헛돌 때가 이제 클러치를 잡았을 상태, 레버를 잡았을 상태입니다. 그러면은 안에 이 부분과 밖에 부분이 따로 노는 거예요. 얘랑 보면 얘랑 클러치를 잡고 있을 때는 이 팩 자체가 같이 돌아요. 클러치를 우리가 놓았을 때는 이 전체가 같이 도는데 클러치를 놓으면은 얘는 그대로 있고 얘 밖에만 돌아가고 있습니다. 그냥 클러치를 우리가 레버를 잡고 있는 경우에 그렇죠. 자, 그러면은 별 거 없어요. 슬리퍼 클러치가 뭐냐면은 지금 이거는 엑시브 250인가 125인가 모르겠는데 그 클러치 팩이라서 그 안에 캠이 없는데 어떤 특정한 그런 캠 장치로 인해서 얘가 이 안에 있는 얘가 밖에 이거를 움직일 때 움직이려고 할 때 안에서 캠이 작동을 해서 클러치를 잡았는 반 클러치를 잡았는 효과를 보여줍니다. 이게 그 슬리프 클러치가 작동할 때 우리가 엔진 브레이크가 강하게 걸리든지 기어를 까내렸을 때 그럴 때 클러치 랩을 잡고 있지 않더라도 요 안에 있는 기계적인 장치로 인해서 요게 살짝 벌어져요. 살짝 벌어지니까 안에 거랑 밖에 거랑 또 헛돌게 되죠. 원래는 우리가 클러치를 안 잡았을 때는 아무리 돌려도 떨어지지 않아서 같이 회전하고 있는 상태가 돼요. 슬리프 클러치는 안에 기계적인 장치로 인해서 이렇게 살짝 띄워져서 서로 헛돌 수 있도록 해주는 겁니다. 그 말인즉슨 뭐냐? 슬리퍼 클러치는 의도적으로 클러치의 슬립을 유도하는 장치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슬리퍼 클러치가 많이 작동을 하면은 많이 작동하는 만큼 클러치가 마모가 되죠. 반 클러치로 계속 헛돌게 하니까 서로 헛돌게 하니까 마모가 되죠. 당연한 겁니다. 물론 근데 오토바이라는 게 소모품이에요. 소모품인 관점으로 봤을 때 클러치도 소모품이고 소모품이기 때문에 이거를 뭐 딱히 뭐 아껴가면서 일부러 슬리퍼 클러치를 작동하지 않도록 써라 하는 건 이미 장착된 거 쓰지 말라 하는 거 그렇죠. 근데 알아두시라고 이런 식으로 이제 말씀을 드리는 거죠. 안 좋고 좋고가 아니고 달렸는 건 써야 되지요. 써야 됩니다. 일단 슬리퍼 클러치는 이런 식으로 작동을 하고 슬리퍼 클러치가 작동을 함으로써 클러치에 어느 정도 슬리퍼 클러치 작동을 하지 않았을 상태보다는 어느 정도 클러치 디스크의 마모를 불러온다. 우리가 흔히 클러치 디스크가 클러치가 딸같다 하는 말은 뭐로 이야기하냐면 요걸로 이야기합니다. 요 지금 요렇게 촘촘하게 나있죠. 이 면이 측면에서 봤을 때 요게 이제 딸가서 이 두께가 얇아지면은 얘랑 서로 결합하는 힘이 약해지겠죠. 왜? 밖에서 스프링으로 누르는 힘은 똑같습니다. 근데 누르는 힘은 똑같은데 얘네들끼리 서로 간격 공간이 마모로 인해서 공간이 생기면은 밖에서 눌러주는 힘은 똑같기 때문에 결국은 나중 되면은 이 디스크와 프릭션 플레이트와 드리븐 플레이트가 서로 헛돌 수밖에 없어요. 꽉 맞물려가 돌아갈 수가 없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마찰력이 약해져서 헛돌 수밖에 없게 됩니다. 헛돌게 되면은 열받는 게 없는데 얘는 괜찮은데 드리븐 플레이트 자체가 그렇게 변하거나 새카맣게 변합니다. 열을 먹어서요. 뭐 이런 식으로 이거는 지금 1000cc TL1000 거 드리븐 플레이트입니다. 이게 조금 새까맣죠? 열 먹어서 그래요. 제가 언젠가 한번 말씀드렸을 겁니다. 금속이라는 게 사실은 디스크가 마찰이 되고 지속적으로 고열에 노출이 되면은 이게 성질 자체가 담금질 했는 것처럼 성질이 변해요. 그 마찰력이 일정하게 발생해야 되는데 마찰력이 발생하지 못하고 표면이 매끌매끌 맨질맨질해져서 마찰력이 줄어드니까 마찰력이 필요한 부분에서는 브레이크 같은 경우에는 제동력이 들지 않는 거고 이런 클러치 같은 경우에는 마찰력이 충분하지 않기 때문에 더 잘 미끄러지게 됩니다. 결국은 이게 한번 미끄러지기 시작한 걸 방치해서 그대로 두면은 얘네들 다 못 써요. 내버려야 돼요. 보통은 얘는 프릭션 플레이트를 한 두 번 갈 때 한 번 정도 갈아주거나 거의 안 갈아줘도 되는데 열 먹어버리면은 못 쓰는 거예요. 다 갈아버려야 돼요. 다 교체를 해줘야 되거든요. 그런 겁니다. 생각나서 한번 찍기 봤습니다. 오토바이 어렵지 않아요. 물어보시면 갈채 드립니다.